안녕하십니까? 네, 주세요. 팔과 빨리 끝냅시다.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네. 2주도 안 남았네. 팔과 문법과 본문. 오늘 본문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말에는 보강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팔과 문법입니다. 팔과 문법 학교에서 했나요? 했습니까? 했습니까? 오케이. 자, 팔과 문법 하도 많이 한 내용이라서. 자, 계속해서 몇 형식에 대한 얘기냐? 5형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5형식을 크게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나눴었고요. call AB부터 얘기했었습니다.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경우, 뭐 call AB, name AB, 뭐 think AB도 가능하겠죠. think AB, A를 B라고 여기다 so A is B가 가능한 경우가 A형,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 뭐 keep A 어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A를 어떤 상태로 만드니까 so A is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5형식이 또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일단 목적격 부호가 원래 뭐였던 것이 원래 동사였던 것에 동사의 형태가 약간 바뀌어서 사용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5형식의 C의 첫 번째 유형은 뭐가 있었냐면 가장 기본적인 want A to do 였습니다.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외에도 뭐 tell A to do, ask A to do, 뭐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죠. 뭐 이런 것도 쭉 있었고요.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뭐 일단 목적격 부호가 명사라는 점에서는 call AB의 명사가 목적격 부호인 거고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는 동사였던 것이 to를 붙여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격 부호가 원래는 동사였다라고 볼 수 있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make A to 였습니다. make A to. 그래서 make 말고도 have, let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help도 help 같은 경우에는 to do가 와도 되고 do가 와도 된다의 준사역 동사니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뜻은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또는 뭐 내버려 두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얘들 make, have, let 또는 help가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의 목적격 보호가 여기에 있는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진행형이든 미래든 상관없이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 또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동사가 목적격 부호. 그 다음에 세 번째 CA do 또는 CA doing이 목적격 부호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A가 뭐뭐 보다 일 수도 있고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이 경우에는 to가 없는 원형, 명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o가 없는 to, 그러니까 to가 없는데 to 부정사예요. to가 없는 to 부정사. 그럼 to 부정사니까 뭐 1, 2, 3, 4 중에 뭐니라는 거 똑같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to가 없는 to 부정사예요. 전부 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to 없이 사용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인데 근데 이 경우에는 얘는 지각동사라고 하는 녀석이죠.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뭐뭐를 하고 있는 A를 볼 수 있다. 얘가 현재 분사 형제처럼 보이네. 현재 분사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각동사에 대한 얘기니까 이 C타입의 세 번째 녀석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석이 여기에 있는 ing가 뭐 예를 들어서 I saw 뭐 간단한 문장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I saw her running이 왔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달리고 있는 그녀를 봤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었냐면
달리고 있는 그녀를 봤다라고 해석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종종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만 가지고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따지는 친구들 중에서 이 문장을 해석을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다니까, 뭐뭐 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뭐겠다? 동명사겠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가 한 행동을 ing 형태로 했을 때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뭐뭐 하고 있는 누구를 봤다라고, 얘가 동명사가 아닌 현재 분사임을 내가 알고 있어요라고 한다라고 제가 수업할 때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그날로써 the river ice cracking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해석에도 마치 크랙의 뜻은 동사인데 갈라지다입니다. 갈라지다. 그러면 얘를 끊어있기, 한글로 써있는 걸 끊어있게 보면 굿나르는 누가 더 리버 아이스가 뭐 하는 것을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니까, 얘가 마치 뭐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 마치 동명사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죠. 근데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굿나르는 어떤 강의 흐름을 보았다, 갈라지고 있는 강의 흐름을 보았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사역동사와의 차이점을 보면, 뭐 간단한 예문을 가지고 차이점을 얘기하면요. 자, 끊어있게 해보면, 뭐, 여기 동사에서 이렇게 끊기고, 목적어가 왔고,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뜻은 나는 그가 그방 청소하도록 시켰다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그가 그방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식의 문장들인데요. 근데,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클린의 형태가 I saw him cleaning the room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동사 원형이 온 형태도 다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I made him cleaning The room. 이렇게 하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잘못된 표현이다.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앞에서 했던 거 보면 나는 그에게 방 청소하라고 말했다 같은 경우에는 I told him to clean the room.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럼 일단 이거는 오형식의 기본 형태니까 나는 그에게 그방 청소하라는 것을 말했다, 청소하라고 말했다. 만약에 그가 내 말을 들었다면 so he cleaned the room. 그래서 그는 방 청소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오형식인 거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나는 그에게 방 청소하라는 것을 시켰다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나 이거나 그냥 이거는 말했다고 이건 시켰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똑같이 to를 넣어줘야지. 나는 그에게 그방 청소하라는 것을 시켰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그럼 여기는 이첫 번째 문장은 그에게 방 청소하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to 부정사 명사적용법이 왔는데, 그럼 그냥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은 말했다고, 두 번째 문장은 시켰다의 뜻으로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는 말했다고 하나는 시켰다는데, 여기서는 왜 갑자기 to가 없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얘가 make, have, let이라는 또는 help라는 준사역동사 또는 사역동사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세 번째 문장은 지금 완전 틀린 문장인데 왜안 되느냐, 이거랑
이거를 해석하면 나는 뭐 하고 있는 누구를 시켰다라는 뜻이 돼버리냐면 방 청소를 하고 있는 그에게 방 청소하라고 시켰다라는 얘기니까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청소하라고 시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성립하지가 않는 잘못된 문장이란 얘기죠. 하지만 두 번째 아 뭐야 마지막 두 문장 같은 경우에 나는 그가 방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그를 봤다라는 것도 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동명사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청소하고 있는 그를 봤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우리가 이미 배운 문법 중에 관계사라고 하는 문법이 있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냐? Who was가 생략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어떤 남자를 본 거죠. 남자는 남자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인 남자?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인 남자를 봤다. 자, 예를 보고 관계대명사인데 무슨 격이라 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생략할 수 없는데 딱한 가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 경우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왔는 경우에는 비동사가 온 경우에는 한꺼번에 생략된 이런 경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가 안에서 그래 동명사가 아니고 다시 한번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는 바로 현재 분사다라는 설명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돼 있지만 그날은 어떤 더 아이스 리버를 봤다? 더 리버 아이스를 봤다? 크래킹 하고 있는 깨어지고 있는 리버 아이스를 보게 되었다. 갈라지고 있는 중인 녀석을 봤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여기 뭐가 생겼겠냐? 일단 더 리버 아이스는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또는 대시겠죠? 그다음에 더 리버 아이스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어울리는 것은 is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so죠? 그러니까 which was가 이와 같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경우다. 갈라지고 있는 리버 아이스를 여기는 이렇게 동명사인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갈라지고 있는 크래킹 하는 중인 리버 아이스를 보았다. 그러니까 크랙이 여기에 들어갈 수 크랙이란 단어가 여기에 만약에 빈칸에 놓고 크랙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 하면 투 크랙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뭐기 때문에 지각동사기 때문에. 하지만 투가 없는 원형 부정사인 크랙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두 가능하다. 갈라지고 있는 녀석을 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크랙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크랙하고 크래킹. 그리고 또한 가지 크랙드는 된다 안 된다? 크랙드는 안 되죠. 왜안 되느냐? 선생님 여기 소가 과거니까 여기서 CJ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 뿐? 투가 생략되었을 뿐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뭐가 만들어진다? 부정사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투가 없는 부정사를 보고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동사 원형이 부정사가 되었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크랙드도 안 되고 투 크랙도 안 되고 크랙과 크래킹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나는 이란 말이 생겼네요. 나는 뭔가 타고 있는 뭔가가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이 말이 있죠.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우리말 많이 우리말스럽게 해석해 놓은 거죠.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무엇의 냄새를 맡았습니까? 어떤 것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 하고 있는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뭐 이건 시제가 현재네요. 맞는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생략된 것은 something이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는 안 되죠. 무슨 무슨 띵이 선행사인 경우에 that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수니까 is가 올줄 알았는데 시제가 현재니까 is 쓰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that is가 생략된 거죠. I smell something. 나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하고 있는 타고 있는 중인 현재 분사 아니고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born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to born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burned나 또는 뭐 burnt 같은 이런 형태들 다안 되고 동사의 원형 또는 현재 분사의 ing 형태만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여기도 crack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케이트의 소리를 들었다.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케이트를 뭐 했다? 들었다. 그러니까 시제가 we가 heard 했다. 케이트는 케이트인데 어떤 케이트? singing a lovely song 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케이트의 소리를
들었다. Sing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마찬가지 지각동사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인 sing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Kate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 형태인 ing 형태도 sing의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쭉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도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이 문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할까? 나이스 오더 카 와시드. 그럼 끊어있게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자동차가 뭐하는 거 세차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자동차 세차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라는 문장인데, 이번에는 선생님 여기에 얘가 지각동사고 얘가 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일 거고 목적어일 테고, 그렇다면 얘가 하는 일은 목적격 보호일 테니까 선생님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는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만 된다더니 왜 얘는 이게 맞는 문장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번에는 자동차가 씻는 겁니까? 씻겨지는 겁니까? 이번에는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엔 이게 맞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생략됐다? 똑같이 위치 워즈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워즈하고 워시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수동태라고 배웠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여기에 오는 녀석이 뭐 지각동사 나왔네? 어? 그 다음에 what이 뭐 하여튼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him이나 her나 뭐 이런 걸로 바꿨을 때 어떤 목적어가 왔네? 그렇다면 여기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이 와야지 또는 ing 형태가 와야지 이런 게 오면 무조건 안 되라고 무슨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상 이번에는 자동차가 what을 하는 게 아니고 씻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써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크랙의 뜻이 깨닫겠어, 깨지다겠어요. 크랙의 뜻이 깨닫겠어요, 깨지다겠어요. 크랙의 뜻이 무엇 무엇을 깨닫겠어, 그러니까 갈라, 그러니까 뭐 깨다라고 하면 되겠죠. 갈라지다 깨지는 거니까. 저 리버 라이스가 크랙을 하는 거야, 크랙을 당하는 거야. 하는 관계란 말이죠. 이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수동태 할 때 한참 했던 뭐의 관계다?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cracked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cracked가 안 되는 이유는 river ice가 crack의 뜻이 깨다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깨지다야. 지가 하는 거란 말이야. 깨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얼음이 깨져 아니면 얼음이 깨지는 거죠. 근데 깨진다라며 얘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고, 그 다음에 뭔가가 born의 뜻이 타다입니다. 물론 태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타다야. 그럼 뭔가가 타는 거야, 태워지는 거야, 뭔가가 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형태도 born이고, 그 다음에 케이트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케이트가 불러지는 거야, 당연히 케이트가 이걸 하는, 이 행동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얼음이 크랙을 하고 something이 burn을 하고 Kate가 sing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가 아닌 동사의 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 형태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아마 여기에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각동사라는 건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절대 아니고 뭐랑 관계 있는 거? Five senses와 관계 있는 동사들이란 말입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 그래서 우리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고 얘기하죠. 오감. 그러니까 시각이죠? 시각이죠. 보는 거. 청각이죠. 촉각이죠. 촉각. 그 다음에 미각이고요. 후각이죠. 참고로 학생들이 터치를 가지고 자꾸 지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얘는 뭐가 아니다? 지각동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는 만지다란 뜻이죠. 그렇죠. 만지는 거지. 뭔가 촉각으로 느끼, 터치를 하면 feel을 할 수 있겠죠. 뭔가 터치하면 그때 내가 feel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얜 지각동사가 아니에요. 터치는 feel이 촉각입니다. feel, 촉각. 어쨌든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계에 있는 동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을 가지고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느끼다, 누가, 이거는 좀 어색하긴 한데
뭐 얘도 마찬가지. 뭐 누가 여기는 대주 냄새 맡는 거. 누가 뭔가 타는 것을 냄새 맡다 이런 거. 누가 뭐 전부 다 A가 목적어. 보통 선생님이 A 뭐 지금 이 파트에서 얘기할 때 목적어를 A라고 자꾸 얘기하죠. A가 뭐뭐하는 것을 보고, A가 뭐뭐하는 것을 듣고, A가 뭐뭐하는 것을 느끼고, A가 뭐뭐하는 것을 냄새 맡고, 뭐 A가 뭐뭐하는 것을 맛보는 건좀 어색하긴 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쨌든 그런 표현이 뭐 A가 뭐뭐하는 것을 맛보다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될 때, 그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데, 그때 외동식이 되는 거고, 오형식이 되는 거고, 동사를 한번더 써요. 문장 속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오는 that을 쓰지 않고, 됐습니까? that을 쓰지 않고, 겉 만드는 that을 쓰지 않고, 다시 한번더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때 동사의 형태가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문사,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의 ing 말고요, 동명사의 ing 말고요, 뭐뭐 하는 중인의 ing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 응응 지켜보았다 이러고 있죠. She가 watch 됐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죠. 지켜본 대상 her children이. children이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져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 응응 지켜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to를 넣어도 안 된다. 이거 want A to do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playing이란 형태 쓸 수는 있고, 그리고 playing을 썼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얘가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현재 분사란 사실을 알고 있다란 티를 내라고, 티를 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왔을 때는 마당에 자신의 아이 그녀의 자녀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지켜봤다지만, 플레잉이 왔을 때는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뜻이지만 우리는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이 경우에 여기 뭐가 생겼겠냐? Who고 그다음에 과거고 데이죠. 그래서 who were가 생겼던 거죠. She watched those children who were playing in the yard. 이렇게 할수 있다. 지금은 가만 보니까 동사 원형이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로 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겠네요. 아닌 경우도 있네. 목적격 보호의 형태별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칠한 것은 원형 부정사, 투 없는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경우고, 하늘색으로 칠한 것은 이렇게 끊어 있게 표시하면 안 되네. 이렇게 표시하지 않기로 했죠.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죠. 그리고 해석도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이 도와달라 또 도움을 요청한 도움을 위해 소리 지르 들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들었는데 목적어를 듣는 거죠. 누구를 들었어? His son을 들었죠. His son이 shout for help. 도움을 위해 소리 지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to shout도 안 되고 shouted도 안 됩니다. 여기 과거 시제인데 왜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to가 뭐 해졌을 뿐? 없어졌을 뿐. to 뒤에 뭐가 와야 된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부정사라고 얘기하죠. to가 없는 부정사라서 원형 부정사라고요. 그다음에 얘를 shouting으로 하면 그때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는 도움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의 아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현재 분사다. 현 동명사가 아니다. ing 형태도 가능하다. to shout이나 shouted 같이 시제 일치한답시고 shouted나 소리 지르는 것. 아, to 부정사의 명사적용 뽑아야지. 소리 지르는 것 해야지. to. 그래서 to. 이것도 다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냄새를 맡았죠? 냄새를 맡았는데, 뭐 하고 있는 누군가의 냄새를 맡았어? 커피를 만들고 있는 누군가의 냄새를 맡았다. 커피 향이 느껴졌다는 얘기겠죠,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기 생략된 것은 뭐고? Who, 시제가 현재니까 Who is가 생략된 거죠. I smell someone who is making coffee. 커피를 만들고 있는 중인 누군가의 냄새를 맡았다. 네, 그래서 얘는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를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그러면 league의 뜻이 동사입니다. league이 핥다겠죠, 핥다. 그래서 스티브가 이번엔 촉각이네, 촉각. 그래서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은 넣기가 좀 어색하죠. 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맛보았다는 좀 어색하니까 그건 예문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가능하다면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현재 분사 형태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해 놓고 나서, 자,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부분이란 얘기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로서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뭐, 이거 뭐 지각, 뭐, 이거 이렇게 쓰면 C, A, 그 다음에 do 또는 doing이 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뭐까지도 올 수도 있다? done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PP는. done까지도 올수 있다. PP형. 입장 바뀌는 이세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 이두 가지 형태는 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형태가 오는 경우는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한다란 얘기를 할때 하는 거고,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될 때는 A가 뭘 하는 게 아니고 A가 뭘 당하는 걸 봤다란 얘기를 할 때는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가 와야 된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는 두의 형태나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두의 형태나 또는 현재 동명사라고 얘기 안 하고 있죠. ing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ing 형태나 또는 무슨 형태? 입장 바뀐 어떤지 동사의 우리가 세 번째 형태라고 하는 거죠. 이세 형태가 쓰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동작이 일어난 상황 자체를 표현한다 그래놓고 ing 형태가 왔을 때는 그 시점에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먼저 설명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사가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떤 뭐를 봤다란 얘기입니까?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 다람쥐를 보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밴드를 들었다?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는 밴드의 소리를 들었다가 되는 거고,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 몇 명의 남자아이들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전부 다뭘 하고 있는 뭐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바로 뭐뭐 하고 있는이죠. 뭐뭐 하고 있는. 그러니까 ing 형태가 왔을 때는 뭐뭐를 하고 있는 뭔가를 뭐 여기 위에 써 우리가 봤는데 스크롤은 스크롤인데 뭐 하는 중인 스크롤을 봤습니까?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 스크롤을 봤으니까 내가 본 시점에 내가 이 행동을 한 시점에 얘는 뭐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climbing the tree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 listened to 내가 들었는데 너 밴드는 밴드인데 뭐 하고 있는? playing a march. march가 행진곡입니다. 그래서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는 그 밴드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들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They what? 그들이 보는데 몇 명의 아이들인데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뭐 하고 있는 아이들이냐?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그들이 보는 행동을 하는 시점에 남자아이들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땐 이와 같이 뭐뭐를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동작이 일어난 상황 자체를 표현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이 아까 ing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걸 봤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나는 내 고양이가 소파에서 잠자 보았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느꼈다. 그는 전화벨이 울리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to가 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sleep on the sofa는 소파 위에서 잠자다고 to sleep on the sofa는 소파 위에서 잠자는 것이 될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마치 없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봤는데 my cat이 선생님 과거잖아요. 그럼 slept 해야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소파 위에서 잠자는 것을 보았다고 그녀가 느꼈는데 누군가 그녀를 미는 것을 느꼈고 그가 들었고 전화벨이 뭐 하는 거? 자, the phone is ringing 됩니까? the phone is ringing 전화벨이 울리는 중이다 되죠? someone is pushing her 됩니까? 누군가 그녀를 밀고 있는 중이다 되죠? my cat is sleeping 되죠? A squirrel is climbing. 다람쥐가 올라가는 중이다. The band is playing. 밴드가 연주하는 중이다. Some boys are playing soccer. Some boys들이 play 하는 중이다. 되죠? 그 다음에 his name is calling. 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 이번에는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행동을 당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글자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원래 뭐였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목적격 보호는 원래는 전부 다,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동사였죠, 동사. 뭐뭐 하자라는 뜻을 가진 녀석들이 형태가 변해서 이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끊어있기 자리에 들어오는 건데,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관계일 때. 그러니까 자, 플레이 사커의 주어가 썸보이스가 될 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뭐 행진곡 연주하는 행동을 얘들이 하는 거, 밴드부가 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여기에 지금 너무 지저분해졌네. 간단하게 여기도 위에도 좀 보면, 지금 하늘색, 아 뭐야,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과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부 다 하늘색이 초록색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이걸 하는 거고, 누군가가 미는 거고, 전화벨이 울리, 전화기가 우는 거고, 좀 다람쥐가 올라가는 거고, 밴드가 플레이 하는 거고, 애들이 축구하는 관계죠, 전부 다. 근데 여기선 좀 영 달라진단 말이죠. 일단 우리말 먼저 끊어 있게 보면, 그는 길거리에서 자신의 이름, 길거리에서 자신의 뭐 길거리에서가 뭐 이거 한국 뭐,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불리는 것을 들었다. 영어스럽게 뭐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는 자신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불리는 것을 들었다. 그가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그의 이름을 들었죠. 그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불리는 것을 들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his name하고 call의 뜻이, call의 뜻이 불리다야, 부르다야. 부르다죠. 그렇죠? 만약에 콜의 뜻이 불리다면 콜이나 콜링이 돼. 근데 콜의 뜻이 불리다가 아니고 부르다죠. 무엇 무엇을 부르다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무엇 무엇을 부르다인데, 그 무엇 무엇을 이란 자리, 이 무엇 무엇, 콜의 뜻이, 콜의 뜻이 무엇 무엇을,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보통 부르다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 무엇을 부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무엇 무엇을 자리에 그의 이름이 집어넣을 수가, 그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의 이름은 부르다의 무슨 어가 될 수 있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졸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의 이름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는 쓰레기가 그녀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을 보았다. 이거 끊을게면 내가 봤는데 쓰레기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hrown away는 throw away로부터 왔고, throw away의 뜻은 버려지답니까, 버리답니까? 얘 뜻이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는 버리다죠. 선생님이 무엇 무엇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들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타동사란 얘기죠.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무엇 무엇을 throw away 뜻이 무엇 무엇을 버리다인데, 여기다가 무엇 무엇을 자리에 쓰레기란 말을 넣을 수가 있죠. 그 말은 trash가 throw away의 주어가 아닌 무슨 어다? 목적어란 말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트래쉬가 throw away를 하는 게 아니고 throw away를 당해야 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throw의 세 번째 녀석인 버려진, 버리다가 아니고 버려진 이란 형태로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브는 누군가가 그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단데요. 여기에 자, 이 한글만 보고 내가 한번 장문을 해보면, 데이브가 뭐였냐면, 데이브가 과거에 느꼈으니까 felt 했어. felt 했는데 누구를 felt 했냐면은 someone을 felt 했어. 그럼 someone이 하는 행동은 누구? 데이브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someone이 뭐 하는 거? someone이, 그러면 someone이 여기에 watch를 쓸 건데 someone이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와치를 하는 거죠. 그쵸? 와치 누구? 힘. 그러면 데이브, 이거를 한글만 보고 나보고 장문시키면, 아 데이브는 느꼈다. 누구를 느꼈어? 얘가 목적어인 거죠. 지금 누군가를 느낀 거죠. 그럼 누군가가 데이브를 쳐다보는 거야,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이걸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치 또는 뭐 watching
의 형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느꼈다 할 수도 있고, 그를 지켜보, 느꼈다. 누군가가 이 행동 하는 걸 느꼈다. 이렇게 작문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someone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냐? someone 자리에다가 지금 데이브가 felt 했는데, 누구를 felt 했냐면, 데이브 자신,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데이브 자신을 집어넣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브 자신이, 그러면 데이브가 보는 겁니까? 관찰 당하는 겁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watch를 쓸 건데, 데이브가 보는 거야? 보는 행동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형태도 안 되고, ing 형태도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 by someone. 이거 뭐 배울 때 한참 많이 봤던 겁니까, 이거? 뭐 배울 때? 수동태 배울 때 많이 보던 거죠, 이거. 그래서 Dave felt someone watch him 할 걸 Dave felt 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고요. Dave 자신이고요. Dave 자신이 본 게 아니고 관찰 당한 거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Dave felt someone watch him. 여기 힘 쓸 뿐 안 됩니다. 왜냐하면 watch 한 게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설명을 치고 어쨌든 저 데이브가 지켜본 게 아니고 관찰 당했으니까, 마찬가지 쓰레기가 버린 게 아니고 버려졌으니까, 그다음에 그의 이름이 부른 게 아니고 불렸으니까 전부 다 이와 같이 PP 형태, done 형태, 입장 바뀐 어떤 시의 형태가 여기에 이렇게 watched, drawn, pulled와 같은 형태들이 와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건, 난 네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내가 들었는데 네 개를 들었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네. 답이 이거니까. 그래서 어떤 나의 개를 들은 거야? 시끄럽게 짖고 있는 나의 개 소리를 들었다. 나의 개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외에 투바크는 안 되지만 가능한 형태는 뭐는 가능하다. My dog is barking 됩니까? My dog is barking loudly 됩니까? My dog이 bark를 합니까? bark를 당합니까? bark의 뜻이 뭐예요? 짖다죠. 그래서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 시끄럽게 짖고 있는 네 개를 봤다고요. 그 다음에 뭐 얘도 마찬가지로 끊어있긴 이렇게 되겠죠. 내 티나는 봤는데 누굴 봤냐면,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지켜보았다고요. 이 형태는 안 되지만 얘가 들어가면, 와우, 정말 끔찍한 뜻이 되겠습니다. 얘가 들어가면 모든 엄마를 봤단 말이야. 마셔진 엄마가 이걸 한 거란 말이야. 당한 거란 말이야. 당한 거란 얘기고 누군가한테 잡아먹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상한 뜻이죠. 불가능한 뜻이죠. 그 다음에 가능한 형태는 드링크의 형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엄마가 마시는 거죠. 개가 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뭘 잘 따져야 되냐,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 에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잘 알아서. 이거는 뭐 할 때도 똑같이 했었냐면은, 나는 내 자동차를 수리, 난 누군가에게 내 자동차를 수리시켰다라는 문장. 자, 난 누군가에게 내 자동차를 고치도록 했다. 그럼 내가 시킨 거죠. 그쵸? 내가 시킨 거야. 뭐 이거 have를 쓸 수도 있고, 아, 시제가 과거네요.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made를 쓸 수도 있고, 뭐 뜻은 좀 달라지지만 let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I had, 내가 시켰는데 누구에게 시켰냐면 someone에게 시켰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repair를 집어넣을 건데, someone이 repair를 하는 거야, repair를 당하는 거야, 이거 따지란 말이죠. 그쵸? 리페어가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 똑같은 표현을 내가 시켰다를 해놓고 여기다가 뭘 집어 써먼을 넣는 게 아니고 마이 카를 이번에 넣는 거죠. 마이 카. 여기다가 또 리페어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럼 둘을 비교해 보면 내가 시켰는데 누군가한테 시켰죠. 그럼 누군가가 내 차를 서머니 리페어를 합니까? 리페어를 당합니까? 리페어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무슨 동사니까? 이번에는 지각 동사가 아니죠.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리페어가 가능한 형태는 뭐? 리페어. 다른 형태? 리페어링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이건. 고치고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또 고치라고 시킵니까? 누군가, 이번에는 누군가가 내 차를 고치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거니까 그때는 뭐 없는 동사 원형, 투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똑같은 표현을 한 거야, 이것도, 밑에 것도.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 차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지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내 차가 고치는 게 아니고 고쳐짐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가능한 형태가 이 형태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얘가 내 차가 리페어를 합니까? 당합니까? 이번에는 당하는 관계죠.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지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PP형이 와야 된다는 건 이 앞과인 7과에서 뭐 할 때? 사역 동사를 할 때 했던 거죠. 8과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좀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는 지각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과의 두 번째 문법은 우리가 5형식에서 뭐 A는 뭐였다, call AB다, B는 make A 어떤이다, C는 뭔데, 세 가지가 있다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더 먼저 배웠던 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다. want A, to do go. 대부분의 5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사역 동사 몇 개 안 되죠. make, have, let 하고 help 밖에 없죠. 네 개. 헬프 같은 게 투두도 되고 두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도, 느끼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몇 개 없어. 뭐 see나 watch나 뭐 hear나 listen to나 taste나 feel이나 smell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는 범위에서 한 일곱 개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몇 개 없지만 얘들은 엄청나게 많다. 대부분이 전부 다 뭐의 형태?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force A to do, order A to do, ask A to do. 뭐 밤도 셀 수 있다 그랬어요. 단어만 많이 안다면. 누가 뭐 하라고 말하다 라고 했던 대부분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tell A to do 하면 A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고,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 ask A to do 하면 ask가 묻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다, 요청하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ask A to do 하면 A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라고 하면서 5형식의 C에서 먼저 했던 1번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5형식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굿나르는 발토에게 계속하라 는 것을 말했다. 굿나르 told 발토 to go on, to continue on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끊어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발토가 계속하는 거죠. 발토가 continue on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굿나르가 말했습니다. 발토에게 뭐하라 는 것을 계속하라 는 것을. 엄마가 원하시죠? 내가 뭐하는 것을? 내 책상을 매일매일 청소하 는 것을 원하신다. 내가 만약에 엄마 말을 뭐 잘 듣는 사람은 so I clean my desk every day. 뭐 발토가 굿나르의 말을 들었다면 so 발토 continued on.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나는 그에게 문 좀 닫아달라고 요청했다. 만약에 그가 내 요청을 받았다면 so he closed the door. 그래서 그는 그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부 다 이렇게 to 정상적인 to do의 형태, to do의 형태가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tell, want, ask 뭐 이거 말고도 많다 했어. advise, 뭐 order, force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충고하다, 뭐 말하다, 원하다, 요청하다 있으면 목적격, 그러니까 목적어가 할 행동이 정상적으로 뭐뭐 하라 는 것의 형태, 투부정사 형태로 온다. 그래서 뭐 tell, want, ask 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녀는 아이들에게 밖에서 놀라는 것을 말했다. She told the children to play outside. She가 told 했는데 children에게 뭐하라는 것을, 밖에서 놀다는데 to, 밖에서 놀라는 것을 말을 했다. 그럼 그 경찰관이 말했죠. 누구한테? 운전기사에게 뭐하라는 것을, 멈추라는 것을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y parents가 want me to become a teacher. 내가 선생님 되는 것을 원하신다.
다음에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tomorrow? pick up 하면 뭐 차를 태워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차 태워주는 거. 너는 내가 너를 내일 좀차 태워주는 것을 원하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뭐 ask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묻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겠죠. Jason asked me to help him.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고요. I'll ask Tommy. 난 토미에게 요청할 건데 to fix the door. 됐습니까? 이거는 조금 플러스 내용이기도 한데요.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I'll ask 더 토미가 아니고 더 도어를 먼저 놓겠습니다. I'll ask the door. 자, 얘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I'll ask the door 다음에 to be fixed by Tommy 이렇게 하면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be plus pp가 보이죠. 그쵸? 근데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이걸 보고 to 부정사의 아 수동태의 to 부정사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뭐뭐 당하는 것도 to 부정사를 할수 있는데 어떤 형태라냐? to be pp로 하면 자 이거 뭐 to 뒤에 뭐 오면 됩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be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be plus pp 하면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동사 원형이 이거니까 to be fixed by Tommy. I'll ask the door. 나는 누가 뭐 되는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 문이 토미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을 뭐할 것이다. 요청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배웠던 문법을 이걸 선생님 갑자기 왜 하느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이 토미에 의해서 고쳐지도록 만들 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뭐 된다고 방금 배웠냐면 이렇게 된다고 아까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어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무슨 형태 입장 바뀐 어떤 형태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얘는 사역 동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정상적인 녀석이 오니까 to be to 부정사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to 부정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우리가 맨날 누구에게 뭐뭐 하라는 것만 원하거나 또는 말하거나 요청할 수 그런 표현만 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누가 뭐뭐 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고 누구 뭐뭐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만든다? not to do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not to do 뭐뭐 하지 말라는 거 to do 이거는 여러분들 옛날에 다른 수업할 때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했어요.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된다라면서 이미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원하다 말하다 요청하다 할땐 not to do 만들라는 얘기 있다. 우리말 먼저 보면 우리 아빠는 우리 보고에 침대에서 뛰라고 말한 게 아니고 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밑에 것도 너는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을 원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니가 아니고요. 무엇을 안 하는 것을 원하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 그들에게 상자를 열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상자를 열지 말라. 상자 열다. 상자 열다. Open the box죠. 조금 상자 열라는 것. To open the box. 열지 말라는 것이니까 not to open the box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토막을 만들어서. 그래서 my dad가 told 했는데 누구한테 told 했냐? us한테. 뭐 하지 말라는 거? not to jump on the bed라는 거. not이 없으면 침대 위에서 뛰라고 말씀하신 거고 뛰지 말라고 했으니까 not to do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건 의문문이라 좀 그런데 what의 위치를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위치로 잠깐 바꾸면 여기다 원래는 들어가면 되겠죠.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너는 원하니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니까 뭐를 하는 것은 to do인데 to do what인데 안 하는 것이 not to do what이고 what이 여기 있으면 어색하니까
일로 보낸 겁니다.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무엇을 안 하기를 원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he asked them. 그가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not to open the box.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not to do를 만들면 안 하는 건 안 하는 것을 뭐 말하, 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무슨 설명하는 거냐.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5형식 동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do의 형태로 하는 애들은 충고나 기대. 충고하다가 뭐죠? advise. 그렇죠. advise. 기대하다가 뭐죠? expect. want. 이거 있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허락하다가 뭐죠? A로 시작하는데요? allow. 됐습니까? 이런 뜻을 가진 녀석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얘기하는 거냐? 자, 충고하다라는 말 가지고 누가 뭐뭐 하라, 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advise a to do란 말이죠. 그럼 기대하다, 원하다도 마찬가지. 누가 뭐뭐 하기를 기, 누가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a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허락해주다. 전부 다 누가 뭐뭐 하 는 것을 충고하다, 기대하다, 원하다, 허락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만들 수가 있죠. 네, 누가 뭐뭐 하라는 것을 원하다, 누가 뭐뭐 하라는 것을 기대하다 라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 지금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advise A to do, expect A to do, want A to do, allow A to do. 뭐 order 하면 뭐 하답니까? order가 주문하다 말고 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명령하다, 주문하다, 누구 보고 뭐뭐 해달라고 주문하다. 어? 명령하다 하면 선생님 시키는 동사니까 얘 혹시 동사 아닙니까? 하시면 내가 뭐라 그랬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order의 뜻은 사실은 명령하다니까 뭐 make have read 만큼 시키는 뜻을 갖고 있어. 하지만 얘는 무슨 클럽에 가입을 안 했다? 사역동사 클럽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order를 가지고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면서 시키는 것은 order A do가 아니고 order A to do를 그 정상적인 구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엄마는 내가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엄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나는 네가 프랑스 학교에 갈 것이라 는 것을 뭐 하지는 않았었다? 기대하지는 않았었다.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 는 것을 뭐 했다? 충고했다. 이러고 있죠. 엄마가 허락했습니다. My mommy allowed me to go camping. 그러니까 allow a to do를 만들고 있고 I didn't expect, 내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 할 거라는 것을, you가 speak French, 네가 프랑스어를 말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었다.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충고했죠. 누구에게? 그에게 to take rest, 뭐 하라는 것을, 휴식을 취하라는 것을 충고했다. 자, 근데 허락하라는 뜻으로 allow하고 allow만, 물론 뭐 당연히 막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으니까 allow만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죠.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녀석이 있는데 L로 시작하는데 걔가 누구죠? 그렇죠, let이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let의 3단 변신 뭐니까 let이니까 몇 번째 let 쓰면 돼요? 여기다가 두 번째 let 쓰면 되고, 두 번째 let에서는 s 안 쓰죠. 그럼 my mom let me to go camping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my mom let me to go camping 해도 let의 뜻이 허락하다니까 나의 엄마가 let 허락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me가 to go camping, 내가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llowed 대신에 뭘 써도 된다? let을 써도 된다 라고 필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설명 갑자기 왜 하겠어? let은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let을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let을 쓸 때는 to go camping이 아니고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go camping이 와야 된단 말이야. 똑같은 뜻인데 my mom let me go camping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let은 무슨 동사기 때문에? 사역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let it go라는 노래 많이 옛날에 불렀었죠. let it go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My mom let me go camping. My mom allowed me to go camping. 같은 의미인데 let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를 써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의사가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어. 그쵸? 근데 그가 내 말, 의사의 말을 안 들어. 그쵸? 그러면 의사의 말을 안 들으면 의사가 그때도 충고만 하고 끝내겠어요? 아니면은 그에게 뭐 하라고 뭐 하겠어? 휴식을 취하라고 충고했다 해서 충고를 안 들으니까 이제 더 닥터가 뭐 했다? 시켰겠죠? 그쵸? 충고만 해도 안 되니까 의사가 시켰죠. 누구에게? 그에게 뭐 하라는 것을? take a rest 하라는 것을 시키겠죠. 여기에 to 쓰면 돼, 안 돼? make가 만들다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뭐고? 시키다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무슨 동사고? 사역 동사고, 목적어가 할 행동을 원형 부정사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문장을 보석하면 she가 told 했죠. 그녀가 말했죠. 누구한테? 목적어 them한테 얘기했죠. 뭐하라는 것을? 물을 절약하라. 무엇을?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면 so they saved water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형식이란 말이죠. 오형식인데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으니까 tell a to do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he advised 그가 뭐 했습니까? 충고했죠. 누구한테? 나한테 충고했죠? 뭐 하라고 충고했습니까? 그쵸. 이번엔 뭐 하지 말라고 충고했으니까 not to eat fast food. fast food 먹지 말라는 충고를 했죠.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Amy가 asked. Amy가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물어봤다야 요청했다야. 요청했다 그거죠.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그에게 요청했죠. 그쵸. 뭐 해달라고? 볼륨을 좀 높여달라는 것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슴 따뜻한 겨울 스포츠 있네요. 가장 가슴 따뜻한 있네요. 일단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 뭐였어요? Heartwarming이었죠? 그렇죠. 스모.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좀 이따가 왜 heartwarmed가 아니고 왜 heartwarming이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왜 ed가 아니고 왜 ing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저 더는 왜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언제가 보이네요. 매년 3월 초에 세계 최대의 개스미 경주가 열린다. 오케이. 그래서 경주가 열리는 걸 하는 거야? 열리는 걸 당하는 거야? 열린 건 당하는 겁니까? 거기에 혹시 뭐가 사용됐나요? take place 혹시 사용되지 않았나요? take place 하는 거야? take place 당하는 거야? take place 하는 거죠. 됐습니까? 수동태로 표현할 필요, take place를 쓴다면 수동태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hold를 써서 하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n early March every year. Early March every year. 그렇습니까? 언제? In early March every year. In early March every year. 누가?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누가? The world's biggest sled race가.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뭐 한다? 이거 팩트죠, 팩트. 그쵸? 그 다음에 The world's biggest sled race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Takes place in Alaska. 그러니까 takes place in Alaska. 알래스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언제? In early March every year. In early March every year. 뭐가 더 world's biggest dog sled race가 뭐한다? Takes place 어디에서? In Alaska.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n Alaska. 오케이, 다음 문장. 뭐 여기선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이디타로드 여러분 뭐 알겠죠 뭐 고유명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콜이 사용될 예정이죠. 그러면 이디 그것이 콜을 하는 거야, 콜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 전에 배웠던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팩트니까 시제는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Is it called the Iditarod Trail Dog Sled?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뭐 Trail Sled Dog Race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It is called 부분에 집중하세요. It is called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뭐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 is called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짚고 넘어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y people 이렇게 생략됐다는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by people이 생략된다는 얘기는 왜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에서 16마리 개로 구성된 약 80개의 팀이 이 경주에 참여한다. 뭐 대략 약 할 때 뭐 써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뭐로 구성된. 자, 이거 전형적인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지는 경우죠. 그쵸? 이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가고 있죠? 그쵸? 약 80개의 팀은 팀인데, 어떤,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꾸며주는 말이 뒤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가 뭐죠? 파이팅. 그쵸.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여기 안만, 주어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데이죠, 데이. 그쵸? 얘, 얘잖아. 얘, 얘, 데이로 바꿨었죠. 그러면, 뭐, takes part in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뭐라고요?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가.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뭐한다? Take part in this race. Take part in this race. 됐습니까? Take part in, take place. 뭐 take로 시작하는 수고들 조심해야 되겠죠. Around 80 teams of 12 to 16 dogs take part in this race. Okay, 뭐 take part i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뭐 around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Okay, 그 다음에 각 팀은 달려야만 한다 이러고 있죠. 자, 달리다를 run 말고 그걸 쓰는 거죠. run 말고 뭐 써요? Race. Run, cover를 쓰는 거죠. cov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략이란 말 또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부터 B까지가 모이고 있죠? A부터 B까지가 뭐예요? From A to B죠. Each team has to cover. Each team has to cover. 뭐라고요? Each team has to cover.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ilometers. About 1,800 kilometers. About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From Anchorage to Nom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each 뒤에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has to에 대한 얘기 하겠죠. cover에 대한 얘기도 조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죠. 얘기를 뭐 about에 대한 얘기, 뭐 A부터 B까지 이런 표현들 보입니다.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ilometers from Anchorage to Nome.
오케이. 계속해서 뭔가에 대한 팩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뭔가에. 뭐에 대한 팩트야? I need a road, trail, slant the grace에 대한 팩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I need a road, trail, slant the grace에 대한 사실들을 계속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언제 열린다 이런 얘기. 먼저 이 글을 읽고 지금까지 읽고 뭐 언제 열리는지 알아요? 누가 참가하는지 알아요? 몇 명이 참가하는지 알아요? 뭐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알아요? 뭐 그 다음에 뭐 이 경로가 뭐 어딘지 알아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아요?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경주가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얼마 걸리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시간이 얼마 걸리다. 근데 걸릴 수도 있대. 가능성을 얘기하는 조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2주 이상 걸릴지도 모르며. 그 다음에 각 팀이 빈도부사 보이네요. 각 팀들은 좀 가끔 경쟁한다. 어찌가 보이죠. 어찌 눈보라를 뚫고서 뭐뭐를 뚫고서 할 때 전치사 못 쓰면 돼요. Through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뭐라고요?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Tak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More than이 무슨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And the teams often race. 뭐라고요? And the teams often race. And the teams often race. 어찌 through snow storms 하면 되겠죠. Through snow storms. Through snow storms. 오케이. 그다음에 지금 또 어떤 레이스에 대한 또 다른 팩트가 하나 더 나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3월 초면 뭐 우리는 봄이라고 하는데 알래스카나 앵커리지는 고위도 지방이야, 저위도 지방이야? 엄청 고위도 지방 북극이랑 가깝죠. 됐습니까? 그래도 1, 2월 달에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날씨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계절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Through snowstorms. 그 다음에 또 다른 팩트인데 이번에는 언제 팩트야? 과거 팩트니까 이제 무슨 시제 드디어 등장해? 과거 시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동사 뭐가 사용돼요? begin이나 start가 사용되겠죠? 그러면 이게 begin을 하는 거야? begin을 당하는 거야? begin을 하죠. 그 다음에 전치사 뭘 쓰죠? 몇 년도에 할 때 전치사 뭘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이과에서 암기해야 할 단어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념하기 위하여가 뭐였어요? In memory of. 됐습니까? 근데 개들은 개들인데 어떤 개들이야? 그냥 개들이 아니고 어떤 개들? 네? 놈을 구한 개들이죠. 이거 1학기 시작할 때 배웠던 그 문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문법이 뭔데? 관계사죠, 관계사.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라고요.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연도 이런 연도는 1973으로 읽습니다. 1973.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오케이. 그럼 걔는 걔인데 어떤 특정한 개들이야? 걍 개들이야? 그러니까 덜을 붙이겠죠. In memory of the dogs. In memory of the dogs. 독스는 독스인데 어떤 독스? That saved Gnome. 맞습니까?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Gnome. 오케이. 이 문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The Iditarod race began in 1973. 왜?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Gnome.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Gnome. 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팩트만 쭉 얘기하다가 과거 팩트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딱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뭐 early
early. early가 여기서 무슨 품사냐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형용사라면 부사형이 뭐냐, 부사라면 형용사형이 뭐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뭐, in에 대한 얘기, in 쓴 것들 몇 가지 보면, 뭐, 이런 것들 보이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저 뒤에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in this race. 뭐 이건 외워야 돼. 수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거죠. in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 아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 좀 넓은 범위는 in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부터 뭐 이름부터 in 쓴다 했어요.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뭐부터 in 쓴다. 월 명칭부터 in 쓰죠. 내 생일날에는 뭐였어? 내 생일날에 뭐는 뭐였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뭐 every 뒤에 뭔 일이 일어났냐 라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each 뒤에 뭔 일이 일어났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뭐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아이고 여기 있네. 하,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깝다. 그러면 왜 is held라고 해야 되는지, 왜 is held가 takes place하고 같은 뜻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요런 꼬라지가 되어야 되냐, 왜 콜도 아니고 투콜도 아니고 뭐 콜링도 아니고 왜 콜드냐.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얘기로 했던 by people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round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친절하게 답이 다 나와있어. 그치. around 80 teams of. 자 of 전치사 여기 뭐 들어가겠니 할 때 of를 가지고 우리말 해석 12에서 16마리 개로 구성된 80개의 팀 하고 of를 써서 구성요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팀의 구성요소가 12에서 16마리의 개다란 얘기할 때 전치사 뭘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take part in, take part in,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each team has to cover, 뭐, has to에 대한 얘기 하겠죠. cover에 대한 얘기, about에 대한 얘기, from A to B에 대한 얘기. the race can take more than 2 weeks, more than에 대한 얘기. and the teams often race okay, through snowstorms. The iditarod race began. 여기는 왜 갑자기 과거시인지, 그 다음에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them.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arly, 여기서 early의 품사는 뭡니까? 이강 early야. early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왜 어떤 시입니까? 마치. 그렇죠. 어떤 마치? 이른 마치. 이른 3월이죠. 이른 3월. 그럼 얘가 형용사라면 부사형은 뭐예요? 아니요. 그렇죠. 여기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되는데 y로 끝났으니까 i로 바꾼 다음에 ly 붙이면 early 이렇게 하면 부사가 됩니까? 이 바보야. early죠. 뭐 하면서 같이 했어? late 할 때 같이 했죠? 뭐와 뭐가 똑같은 단어? 형용사형과 부사형이 똑같은 단어 할 때 했었죠? 그러니까 get up early 하면 어찌 일어나다? 빨리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early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은 녀석이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해야겠다. 어떤 3월? 이른 3월. 달 먼저 얘기하고 every year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에 대한 얘기.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every book이죠. 있습니까? each 뒤에는 each book이야 each books야 each money야. each book이죠. 똑같이 똑같은 문법 공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every each 뒤에는 어떻고 어때야 돼?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셀 수 없는 거 못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취급한다? 뭐 취급한다? have to.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have to 오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매년 3월 초에, 이른 3월에,
다음에 뭐 최상급이니까 더 붙었는 거 다 나와 있죠. The world biggest the sled dog race가 takes place. 인나나스카에서 takes place. 오케이. 그래서 takes place 같은 말은 is held인데 그렇다면 왜 is held가 같은 말이 됩니까?에 대해서 얘기 설명하라 그러면 hold에 대한 얘기부터 해주기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왜 is held가 takes place하고 같은 뜻이 됐어? 홀드에 대한 얘기부터 해주세요. 홀드가 뭐 어쨌는데? 홀드는 개최하다. 개최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개최하다라는 말은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무엇 무엇을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고? 목적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he World Biggest Sled Dog Race가 홀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썰매 경주를 개최하다. 그러니까 홀드의 무슨 어야? 지금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것이 홀드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쵸? 근데 목적어가 지금 뭐 자리에 와 있어? 주어 자리에 와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네? 네?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최된다 라는 뜻이죠. 홀드의 3단 변신 hold held held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적으로 쓸 녀석이 주어로 가 있을 때 쓰는 동사 문장의 형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됐습니까? hold a race 하면 뭐예요? hold a race 경주를 개최하다죠. 근데 hold a race 홀드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될 게 race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된 거죠. is held, takes place.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takes place의 같은 말은 happens. 그럼 happen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happen요?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죠. In Alask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takes place도 자동사고 happens도 자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takes place 대신 쓸 수 있는 것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외에도 occur 같은 것도 있는데 뭐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나머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happen하고 같다라는 건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주더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개최된다, is held, it is held in Alaska. 그 다음에 the world biggest sled dog race is called.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개썰매 경주 대회가 뭐라고 불린다? Idita Road Trail Sled Dog Race라고 불린다. 누구에 의해서 불려요?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콜의 뜻이 뭔데? 콜의 뜻은 불리다. 부르다. 오케이. 그러면 The world biggest sled dog race는 콜의 목적어야 주어야? 주어요. 목적어죠. 목적어 할 놈이 뭐 자리에 있어서? 주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또 아까 is head처럼 뭐의 형태? 수동태 형태로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불린다. 그럼 by people 했으니까 해보세요. 누가? by people 했다는 얘기는 능동태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누가 뭐한다? people이 뭐한다? people이 무슨 시제에 뭐한다? 현재 시제에 부르니까 people이 call한다. 무엇을? 아까 주어 자리로 간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로 돌려놓으면 되겠죠. 뭐, people call it the Idita Road Trail Sled Dog Ra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형태가 만들어졌지 갑자기? 그렇죠. 5형식이죠. 5형식. 5형식의 수동태 얘를 앞으로 보내는 거죠. It 아까 전에 people call it the Idita Road Sled Dog Race 했으니까 it is called B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It is called the Idita Road Sled Dog Race by peopl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round가 뭐뭐 주변에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대략이란 뜻도 있고 그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바로 뭐다? 여기 보이죠? 대략 1800km 대략 80개이팀 그 다음에 전치사 of 주의하라 했습니다. around나 about 다 전치사예요. 전치사들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보입니다. 대략이란 뜻의 전치사 around about 그 다음에 뭐뭐로 구성된 이란 뜻의 전치사 of
from 216 dogs로 된 around 80 teams. 아마 길어봤자 주어가 얘가 주어죠. 핵심 주어는 그러니까 day니까 여기에 s 붙이지 않죠. 여기서는 여기는 s 붙여야 돼. takes place at then takes고요. 왜냐하면 it이니까. 하지만 the teams day take part in 여기에 s 붙이면 안 되겠고요. take part in, participate in 같은 말 또는 뭐 모두 있다. join in도 있다 했죠. they join in this race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개 마리수는 뭐 최대는 뭐 80 곱하기 뭐 16 정도 하면 되겠고 뭐 최소로 잡으면 80 곱하기 12쯤 하면 뭐 최소 마리수 최대 마리수 대충 나오겠죠. 됐습니까? 뭐 12 견조도 있고요. 16 견조도 있는 거죠. 인조는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12 견조 팀도 있고 16 견조 팀도 있다. 얘들이 참가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each나 every 뒤에 each book 하고 each team 단수어고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 올 수 없다. have to가 올 수 없고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cover 해야만 한다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네? must be cover입니까? must cover, should cover 뭐 이런 거죠. has cover. 야, cover가 뭐하다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하란 뭐하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덥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 뭐가 나오면 거리가 나오면 거리를 가다란 뜻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대략 1,800km의 거리를 가야만 합니다. 각 팀은. 오케이. 서울 부산이 몇 킬로미터지? 한 400km쯤 되지 않나요? 서울 부산. 내가 대충 알기로 아마 400, 네? 500? 아니야, 400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먼 거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800km라는, 대략 1800km라는 엄청난 거리를 커버해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떨어진 거리가 1800km다? To Nome. 전부 어디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알라스카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됐습니까? 알라스카 미국에 있는 저, 뭐 도, 주의 이름이죠. 앵커리지부터 Nome. 주도는 뭐 앵커리지죠. 항구 도시는 Nome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race can take. take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아까 전에 cover 뒤에 거리가 오면 어떤 거리를 간다라는 뜻이고 take 뒤에 뭐가 나오면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뭐하다라는 뜻이다. 걸리다라는 뜻이라는 거 됐습니까? take more than 2 weeks. more than 2 weeks가 뭔 뜻이야? more than 2 weeks 2주보다 더 2주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more than하고 같은 말은 뭐야? 2주 이상, 이상이란 뜻이 뭐가 있어요? over죠? take over 2 weeks. 반대말은 뭐예요? 2주 미만, 2주 이하는 뭐예요? 2주 이하는 뭐겠어요? under겠죠? 얘들 전부 뭐뭐 이상이란 뜻이고, 얘는 뭐뭐 이하란 뜻이죠. underage 6은 뭐예요? underage 6. 어... under age 6. 6세 이하죠. 6세 이하. 됐습니까? Okay, more than 2 weeks. 2주 이상이 걸린다. 됐습니까? 뭐 2주 이상 걸린다 이걸 가지고 뭐 14일 이상 걸린다로 바꿔 놓으면 뭐 다르다, 똑같다 구분되죠. 됐습니까? Okay, 14일 이상 걸린답니다. 2주 이상 걸린다. 캔이 들어갔으니까 걸릴 수도 있다. 자, 이 캔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허락을 얘기하는 거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요청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가능성. 가능성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능력입니까 이게? The race may take 가능성이죠.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추측의 can이니까 the race may take, can take 걸릴 수도 있다. 걸릴 가능성이 있다. More than 2 weeks. 그다음에 and the teams often race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이죠. don't not 들어갈 위치죠. don't race니까 race가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자, 레이스가 몇 번 나오고 있는데, 레이스가 이 자리, 지금까지는 거의 다 명사였어요. 시합, 시합, 경주.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경주를 하다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 빈동사 와야 되겠죠. 경주하다입니다, 얘는. The teams often race. 자주, 종종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rough snowstorms. snowstorm을 뚫고서 눈보라를 뚫고서 경주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시제를 보면 takes place, is cold, they take part in, has to, can take, 그 다음에 they race. 전부 계속해서 무슨 시제였어요?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다 현재 시제죠? 그렇죠. I did a road, dog sled race, sled dog race인가요? sled dog race에 대한 팩트를 얘기했죠. 과거도, 과거에도 사실이었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에도 사실을 내용을 얘기했어요. 현재 시점인데, 이제는 갑자기 무슨 시제로 바뀐다?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1973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되었다. In 1973. 1973년도에.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을 위해?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뜻이 뭐야? 놈을 구한 개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잖아,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 이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동사 원형이니까 기억하다를 기억하기 위하여 하고 싶은 모터인데. 그렇죠. To remember the dogs that saved the gnome 해도 뜻은 똑같죠? 그리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뭐뭐하기 위하여죠. 됐습니까? 개최되었던 의도죠. 뭐 때문에 했다? To remember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Okay. In memory of를 to remember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뭐 H로 시작, 이거 remember 같은 이런 저렴한 단어 말고 뭐 길이다, 영광을 돌리다로 H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빌? Honors 빌이죠, 그렇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뭐로 해도 된다? To honor the dogs that saved Nome 해도 되겠죠. Honor 뭐하다? 영광을 돌리다.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기리다. To honor the dogs that saved Nome. 그게 뭐 Honorsville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파트 단지 있죠? 영광된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동네래요. 이름도 참 거창하게도 지었네. Okay. To remember the dogs. To honor the dogs that saved. 더가 있는 이유는 수식 어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무 개나 기리는 겁니까? 특정한 개만 기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정한 개 어디 수식 어구가 어디 나타났어? 여기 있죠. 그렇죠? 수식 어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개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를 기리는 게 아니고 특정 개 어떤 특정 개인데 뭐 어떤 특정 개입니까? 뭐 했던 녀석들이야? 놈을 뭐 했던? 왜 했던?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개가 사람은 아니니까 which로 바꿔 쓸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Which saved no. That saved no. 됐습니까? 이 앞에 that 나온 적 있나? 신기하게 대지 나온 적이 없네. 그 흔한 대지 나온 적이 없죠. 와우, 대단한데. 오케이, 드디어 대지 처음 나왔네. 여기서 6번 문장에서. 오케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그쵸? I did a road trail sled dog race의 규모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규모다? 세계 최대 규모고. 그 다음에 언제 개최됩니까? 매년 3월 초에 개최되죠? 어디서 개최됩니까? 알래스카에서 개최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칭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가 인원수라든지 뭐 참가 규모 나오죠?
그렇죠. 12에서 16마리의 개가 한 팀을 이루고 있는 80개의 팀. 한 팀당 사람은 뭐한 명이나 두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원수는 뭐 160명이거나 한 80명이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뭐 혼자서 이거 다 하려면 힘드니까 뭐한 명이 하는 동안 한명뭐자좀 썰매 위에서 잠자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한 팀당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참가 규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동 거리 나오죠. 이동 거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발 지점과 종착지도 나오죠. 출발지 앵커리지고 도착지는 놈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기간도 나오죠. 적어도 얼마 이상은 걸린다? 2주 이상은 걸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다? 레이스 환경이 어떻다? 안 좋다. 어떻게 안 좋다? 둠보라가 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레이스 도중에. 그 다음에 언제 시작됐는지 나오죠? 언제 시작됐다? 1973년도에 시작됐다. 왜 시작됐는지 나오죠? 왜 시작됐습니까? 놈을 위기에서 구한 개들을 뭐 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할때뭘 쓰죠? 어느 날이 뭐예요? 어느 날 원데이죠? 뭐 그런 것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부터 영어는 작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 먼저 얘기하고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죠. 네, 1925년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 실제 사건은 언제 있었는데? 1925년도에 있었는데 그걸 기리기 위한 행사는 언제 생겨났다? 73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실제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만에 첫 번째 대회가 개최됐다는 사실 알아 몰라? 뭐할줄 알면 돼? 73 빼기 25할줄 알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첫 번째 대회가 개최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가만 보면 뭔가 끔찍한 일이 보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은 something이고 끔찍한은 terrible인데 terrible something 하면 돼안 돼? 그 다음에 발생했다가 보이네요. 발생했다. AT로 시작하는 그걸 써도 되고 T로 시작하는 그걸 써도 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입니까? 어디에서인데 어떤 동네 이름 나왔으니까 전치사 못 쓰겠어요. in 쓰겠죠. One cold winter day in 1925. One cold winter day in 1925. 언더 앞에 또그 전치사가 보이고 있죠. One cold winter day in 1925. 오케이. 아,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something이 아니군요. something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위치인. 만약에 이 문장에 a thing 대신에 something이 있었다면 terrible something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something terrible 해야 되는 거 했었죠.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있습니까? happened 바꿔 쓸수 있는 게 뭔가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me. 이 문장에는 전치사 in이 두번 들어갑니다. 한 번은 연도 때문에 들어갔고요. 한 번은 장소인데 도시 단위의 장소라서 in이 들어가고 있죠. 다음에 계속해서 몇몇 아이들이 매우 아팠고 그리고 병이 계속 번졌습니다. 퍼지다가 뭡니까? 퍼지다. spread의 3단변신 spread죠. 오케이. 그래서 Some children got very sick. some children got very sick. 뭐라고요? children got very sick. 뭐, cat 뒤에 무슨 실이 이런 얘기 하면서 또 그래프 그리겠죠.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뭐라고요?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뭐 디지즈란 단어 여러분들 뭐 비슷한 단어 이런 것도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킵은 누구처럼인지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컨티뉴로 바꿨을 때뭐 이런 일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people in Nome 하면 되겠죠. people in Nome. Nome's people 해도 되겠고요. 약을 필요로 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needed 약이 뭐였더라? 메디슨이죠. 메디슨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됐습니까?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당장이 뭐였어요? 약.
right away였죠. Now면 지금 필요한 거야. Needed는 과거인데 갑자기 now야. 어? Right away. 통째로 외워야 하는 거죠. Right now 하도 해도 안 됩니다. Right away도 과거 그 당시에 당장이니까. Right away. 그러나 그 마을은 안 갖고 있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 마을은 안 갖고 있었다. The town didn't have any medicine 해도 되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그러니까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전부 다 과거 사실이니까 계속 과거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놈 사람들이 약을 필요로 했었다.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어찌 필요했대? Right away. 그러나 but the town didn't have an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됐습니까? 무슨 상황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가져와야만 했었다죠. 언제 뭐를 표현하고 있어? 과거 의무 표현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meone had to get it 하면 되겠죠. Someone had to get it. Someone had to get it. 이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죠. 어디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하고 싶으니까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하면 되겠죠.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가져와야만 했었습니다. Someone had to get it. Someone had to get it. 어디서?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그러니까 이렇게 놈 사람들이 아픈데 앵커리지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출발지가 앵커리지가 아닐 수도 있겠네. 네, 맞을 수도 있겠다. 모르겠다. 뭐 돌아오는 길을 길일 수도 있겠고요. 뭐 가는 길을 길일 수도 있겠고. 자, 폭설 때문에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럼 because야, because of야. 그럼 폭설은 영어로 어떻게 한번 표현하면 될까? Snowstorm. Snowstorm. 뭐 heavy snow 이러면 되겠죠. Because of the heavy snow. 그러니까 because of the heavy snow. 뭐라고? Because of the heavy snow. 오케이, 그래서 개썰매 릴레이가 유일한 방법, the only 쓰겠죠? The only way였겠죠? The only way. 그러니까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A dog sled race was the only way.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Well,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Okay, to bring the medicine 하면 되겠죠. To get the medicine. Oh, to get the medicine. To get the medicine. Okay, 이 문장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 to get이 뭐 하는 놈인지 물어보겠죠. 거기에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친절하게. 책이 친절하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인지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dog sled race relay. Dog sled race sled race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오케이, 또 어디에서 어디로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니까 from Anchorage to Nome 또 나오고 있죠. From Anchorage to Nom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게 보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표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from Anchorage to get the medicine.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오케이, 그래서 soon. Soon. 오케이, 그래서 놈으로 향하는 질주가, 놈으로 향하는 질주는 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그렇죠? 전치사 구가 꾸며주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a rush, a race, the race to Nome began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he race to Nome began.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Soon. 누가? The race to Nome began. The race to Nome began.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보면 되겠네요, 내 영상. 자,
자, 그래서 이제 개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움을 구한 개들을 기르기 위해서 1973년도에 시작됐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개들이길래 이런 일까지 하는가 해야 되니까 그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쭉 들려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One Cold Winter Day 뭐 이런 거 저희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A Terrible Thing Happened. 해픈에 대한 얘기 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Nome. Nome에서 뭔가 이걸 뭐 a thing 대신에 something을 써도 같은 얘기가 되는데 something을 사용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some children got very sick. 개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라는 얘기 할 거고요. 왜 그런 뜻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 하겠죠. Very sick.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바꿔 쓸 수 있을 때 go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G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있었죠. B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고요. And the disease. 아이들을 아프게 한 그 질병이겠죠. 아이들을 아프게 한 질병이 kept spreading. 계속해서 건너갔다. 그래서 얘 ing 둘 중 뭐냐 할 거고요. 뭐 kept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continue를 써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죠? 시제까지 맞추면 continued일 텐데 continued를 썼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 people of Nome. Nome 사람들 전치사 of도 씁니다. 됐습니까? 뭐 the people in Nome 해도 되는데요. of Nome. 아까 전에 뭐 12마리에서 16마리의 개로 구성된 약 80개의 팀 할 때도 이거 썼었죠. 예, needed, 필요로 했었다.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Right away.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렵겠다. 학교 선생님도 안 할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뒤에 생겼던 말 물어볼라 했더니, 좀 medicine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any medicine. 그래서, any 뒤에는 any books야, any book이야, any money야. Any books. 그렇죠. Any books와 any money죠. 세수 있으면 복수형, 세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Some도 똑같죠. Some books와 some money가 다 되죠. Each 뒤에는 each book밖에 안 됐었죠. 세수 있고 단수라고 했었습니다. Okay. But the but none did not have any medicine. 약이 전혀 없었다. Okay. 치료하다가 뭐죠? 치료하다. Cure죠. 본문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 medicine 뒤에다가 cure the disease란 말을 넣고 싶어. cure the disease를 넣고 싶으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지 아니면 뭔가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지 뭐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그 다음에 someone had to get it.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had to에 대한 얘기는 밑에도 나와 있고요. Someone had to get it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뭐 전치사도 이렇게 보입니다. Anchorage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get A from B 한번 보겠어. get A from B. get A from B 한번 보겠어요. A를 B로부터 구해오다,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B로부터 A를 가져오다. 전치사 from 들어간다는 거. 뭐 Anchorage 동네 이름이니까 in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ecause of the heavy snow. 뭐 heavy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한 눈 때문에, 폭설 때문에, 그럼 because of 뭐 밑에 설명 나와 있죠. because 하고 그다음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본문 수업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다 끝났어요. 하는 중. 끝났겠네, 니들은. 진도 좀 빨랐잖아. 끝났어? 하는 중. 오케이. 혹시 because of 같은 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꼭 기억해 두세요. 필기해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혹시 가르쳐 줬나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다. 확실해? 오. 저렇게 해야죠. 알겠습니까? 뭐 해,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고 앉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Okay, 그래서 because of the heavy snow, 폭설 때문에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2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Okay, 그래서 뭐한 놈인지 물어보려 그랬더니 싱겁게도 다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한 놈이니? Okay,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 하기 위한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Anchorage에서 놈으로 medicine을 약을 가지고 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Soon the race to Nome began. 그래서 뭐 여기 2가 또 나온 2가 몇 번 나오는데 이 2 지금 이 표시한 지금 표시한 2는 투 부정사 아닌 거 뭐 이 정도는 아시죠. 어디 어디로 가는 이란 뜻이죠. 놈으로 향한 질주가 시작되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는 전 연도니까 얘기했고요. 우리는 1925년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해석하지만 얘들은 작은 것부터 데이 단위고 데이 단위랑 연도가 같이 있으면 데이부터 먼저 얘기하겠죠. 주소도 얘들은 거꾸로 쓰죠. 우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something이 들어갔을 때는 a terrible thing 이란 표현에다 thing 대신에 something을 넣으면 something terrible happened 라고 한다고 했었죠. 오케이. 지금은 쭉 something이나 anything이나 뭐 someone, no one 이런 게 아니니까 정상적인 terrible의 위치가 어디서 꾸미는 구조? 앞에서 뒤로 있는 꿈이 happy people 뭐 하듯이 terrible thing 하는 똑같은 정상적인 순서인데 어순 조심해야 something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happened의 뜻이 뭐 했답니까? 발생했다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시제까지 맞추면 뭐예요? took place죠. 됐습니까? 그럼 뭐 was held도 될까요? 그러면 was held도 될까요? 이건 어색해서 안 되죠. 이거를 뭐 안 좋은 일을 개최했겠습니까? 이거는 어색해서 안 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다 할 때는 뭐 took place까지도 가능하겠다. A terrible thing took place, happened, occurred. 뭐 이거 occur 이런 단어도 같은 단어죠. 발생했었다 in Nome, Nome에서 발생했었다. occurred, happened in Nome, Nome에서 발생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이 놈에서 생겼다고 그 안 좋은 일이 뭔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terrible thing을 설명하는 문장이 8번 문장입니다. 안 좋은 일이 뭐였는데 뭔 일이 생겼는데 몇몇의 아이들이 got very sick, 매우 아파졌고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병이 질병이 계속 퍼져갔답니다. 그래서 get이 왜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 된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누구 탓을 하면 돼? sick 탓을 하면 되죠. 그렇죠. 뭐 뒤에 무슨 시 오면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선생님이 또 그래프 그리죠. 됐습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된다. 뭐로 바꿔 써도 되죠. 다만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 get이나 여기 나와 있는 become이나 또 뭐도 있었어. 뒤로 시작하는 grow 어떤 해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턴 어떤 해도 된다 했죠. 맞습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가다 할 때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몇 형식 문장이야? 이 형식 문장이죠. 맞습니까? 매우 아파졌다. 점점 증세가 심해졌다. 그 다음에 일단 spreading부터 AING는 둘 중에 뭐야? 동명사죠. 퍼지는 것이 뭐 되었다? 계속되었다. 디지즈가 스프레드를 해? 스프레드를 당해? 스프레드 당해. 오케이. 그럼 스프레드의 뜻은 뭐예요? 퍼지요. 그렇죠. 퍼지다죠. 그러면 얘가 스프레드의 뜻이 퍼지다니까 무엇 무엇을 퍼지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디지즈가 스프레드를 해? 스프레드를 당해? 스프레드를 해요.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무슨 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란 말인 거죠. The disease is spreading. 돼, 안 돼? The disease is spreading. 병이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돼, 안 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ing 형태로 온 거죠. 됐습니까? 번지는 것이 계속되었다. 번지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동명사란 얘기고 번지는 것을 뭐 했다? 무엇을 이게 계속하다죠. 무엇을 계속하다죠. 번지는 것이 계속되었다.
번지는 병이 뭐 하는 것을 계속했다, 번지는 것을 계속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keep은 누구처럼? want처럼이야, enjoy처럼이야, try처럼이야, like처럼이야. enjoy처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spread로 바꿔 쓸 수 없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근데 continued를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럼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이죠, like start, like 뭐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그럼 continued를 썼을 때는 to spread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continued to spread, continued spreading, 됐습니까? 계속 번졌답니다. 애들이 아프고 병이 멈추지 않고 계속 퍼졌답니다. 역병이 돈 거죠. 옛날 말로 하면. 그래서 놈의 사람들 할 때 전서 오브 쓴다는 얘기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 놈 사람들이 뭘 필요했습니다? 약을 필요로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 Cure the disease란 말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러면 cured? curing? to cure? 당연히 뭐겠어요? to cure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to 부정사에 무슨 제공법이 되는 거야? medicine to cure the disease 하면 얘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약은 약인데 어떤 약?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필요했다. 됐습니까? to 부정사에 무슨 제공법? 형용사 제공법이죠. 됐습니까? The people of home needed medicine to cure the disease right away.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 저 바로 즉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전혀 약을 갖고 있지 않았다. 뭐 any 뒤에 단수명으로도 오고 복수명으로도 온다는 얘기 아까 했었고요. but none did not have any medicine. Hey, 그래서 some had to get it from the hospital in Anchorage. 그래서 누군가가 자 head to에 대한 얘기 과거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했었다라는 얘기할 때 had to 쓴다.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대신 왔죠. 됐습니까?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from a hospital in Anchorage. 누군가가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약을 가져와야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하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due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due to the heavy snow. 어떤 것 때문에 because of the heavy snow. 그러면 이 표현을 because로 써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because는 누가 뭐 했다가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했기 때문이야 눈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ecause of the heavy snow는 심한 눈 때문에 폭설 때문에고 눈이 심하게 내렸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it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because it snowed. 그 다음 뭐겠어? heavily 하면 되겠죠. because it snowed heavily. 심하게 눈이 내렸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becaus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에즈 또는 since로 바꿔 쓸 수 있었죠. because it snowed heavily, as it snowed heavily, since it snowed heavily. 심하게 눈이 내렸기 때문에. a dog sled race was the only way. 뭐, the only 하는 거죠. 그러니까 only는 더를 좋아하죠. 유일한 방법이었다. 뭐 하기 위한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맞습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고요. So the race to Nome began. 곧 Nome으로 향한 race가 began, started, 시작되었다. Okay, 그래서 눈보라는 뭐였고? Snowstorm이었고, 질병은? Disease. 계주는? Relay. 뭐뭐를 기념하여? In memory of. Take place의 뜻은? 개최하답니까? 그 무엇무엇을 개최하답니까? 홀드가 개최하다겠지. 개최되다, 열린다, 발생한다. 스프레드
어디다? Medicine? Yeah. Right away? 즉시. 그래서 스노우스톰이 있었던 문장이 뭐였더라? 스노우스톰. 그 문장이 뭐였더라? Diseases가 들어있었던 문장은 뭐였더라? Some children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그렇죠? Relay가 들어있었던 문장은 뭐였더라? 'Sled dog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me' 있었죠? 'In memory of'가 들어있었던 문장은? 'In memory of' 오케이. 그래서 'The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that saved Nome' 할 때 나왔었죠? 나머지 애들도 단어를 보면서 들어있었던 문장을 생각해내는 연습을 하면 공부가 잘 되겠죠. 더 있나? 다행이네, 그나마. 하나 남았어. 네, 나머지 애들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요. 해당되는 부분의 뒷면에 있는, 뒤쪽에 있는 숙제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와우!